네, 청장님. 그 22년 8월에 행안부 내에 경찰국 신설되면서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이제 제정이 되었잖아요. 경찰청장께서 경찰의 뜻을 모아 반발을 했으면 조금 달랐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선택은 포기하셨고 이제 경찰청장님이 이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승인 요청을 하고 있고 장관이 보고 요청을 하면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답변을 네. 그 화면에 자료가 나오는데요. 지휘규칙 제정 이후에 9월 20일까지 경찰위원회 법령 개정안 26건에 대해서 그 심의 의결 사안에 대해서 지휘규칙에 따라서 장관에게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21건은 승인을 했고 5건 검토 중인 상황이에요. 여기에는 경찰 인사와 관련된 법령 개정안이 7건이고 치안 및 수사 관련 법령 개정안 2건이 포함됩니다. 이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안부 산하에 설치가 되어 있지만 심의 의결은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기구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권은 경찰법에 직접 규정된 권한입니다. 그리고 지휘규칙은 행안부령입니다. 법률에 직접 규정된 경찰위의 심의 의결 사안이 행정규칙에 불과한 지휘규칙에 의해서 다시 장관의 승인 사항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뭐 국가경찰위원회가 말씀 주신 대로 행안부 산하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그건 행안부 간의 사실 부분이긴 한데 제가 거기에 가타부타 뭐 맞다 아니다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청장님께서 네. 의지만 있었으면 이런 좀 기괴한 지금의 법 체계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충분히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관련해서 이참에 이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중앙행정기구로 위상을 높이고 또 권한을 강화해서 실질적인 민주적 통제를 행사하는 기구로 만들었으면 하고 실제로 국회에도 그런 법안들이 다수 제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거는 작년 이맘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그건 입법적으로 해결을 하실 부분이지 제가 경찰이 청장으로서 의견을 낼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경찰 수사권 독립 관련돼서도 그 청장님 취임 이후에 진행된 사항들을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9월에 법무부가 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제 2대 중대 범죄를 제외한 범죄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게만 주어졌었던 그 수사 개시권 대상 범위를 법률 범위를 넘어서 이제 대거 확대를 한 건데요. 경찰청이 여기에 법무부에 반대 의견서를 냈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일부 다른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법리적으로 상당히 경찰에서 공을 많이 들여서 잘 만든 의견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반대 의견서 하나 낸 것으로 오랜 경찰의 수건 과제가 좌절된 것에 대해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7월 법무부가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개정을 해서 엊그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차 수사를 경찰이 마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저는 경찰이 원칙적으로 보유했었던 수사종결권이 거의 형해화되고 검경수사권 개혁 과정에서 폐지됐던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사실상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지난해 국감에서 청장께서 1차 수사 종결권은 경찰에게 있다는 것이 대전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1차 수사 종결권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사 기소가 장기적으로는 궁극적으로 분리돼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수사 단계에서는 뭐 검찰의 옛날처럼 지휘 복종 이런 게 아닌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그 수사 준칙 개정과 관련돼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경찰청의 의견을 법무부와 협의 과정에 제출을 했었고요. 수사 준칙 관련돼서 제출하셨습니까? 제출했었죠. 네. 그 관련돼서 저희 의원실로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사실 경찰이 송치를 한 사건이든 안 한 사건이든 보완 수사든 재수사든 간에 검찰이 원하면 경찰에게 직접 시키든지 직접 하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되어
된 거잖아요, 이번에. 이거를 원칙적으로 수사종결권을 갖는다라고 저는 올해도 말씀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경찰 조직의 오랜 수관 사업이었던 수사권 독립과 그 정권으로부터 독립한 민주경찰의 과제가 무너졌는데 청장님의 변변한 항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들리는 얘기들은 위헌 판결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100%인 집시법 개정하겠다, 뭐 이런 어떤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민주경찰이랑 거리가 있는 이야기인데요. 나머지는 이후에 질의 과정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